팀 분위기 굉장히 지금 좋고요. 그리고 부상자도 이제 하나둘씩 다 복귀하고 이제 완전체로 가고 있고요. 지금 계속해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계속 전술적인 부분 계속 마치고 있어서 이제 또 은퇴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수비적인 부분에서 감독님이 좀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또 수비에 이어서 빠른 역습 같은 것도 좀 많이 좋아졌고 올해 그게 좀 팀 컬러가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도움을 많이 줘서 낙현이가 뭐 작년보다 일적인 것도 그렇고 뭐 좀 든든한 부분도 있어서 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쩔 때는 뭐 형 같은 느낌도 있고 듬직한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제가 편하게 주장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워낙 바이형이 캡틴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할 건 없는데 그냥 뭐 할 거라고 보면은 어린 선수들을 조금 더 챙겨주는 정도 그리고 시합 뛸 때 제가 까드니까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고 좀 더 팀 동료들을 챙기고 또 상대 팀 뭐 나이 많은 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저희 어린 선수들이 뭐라 한다고 제가 가서 싸워주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팬 여러분들한테 봄농구를 먼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거기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 단기전이기 때문에 분위기 싸움이 더 커지면서 그럼 저희도 흐름에 타서 그 위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재밌고 뭐 굉장히 좀 새롭고 또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세 명의 가드들이 전부 다 공격력이 좋고 수비력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는 좀 낮아지지만 스피드를 더 살려서 좀 공격에 조금 빠른 공격으로 인해서 조금 상대보다 좀 많은 이점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저희 준비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올해는 꼭 팬 여러분들에게 봄 농구를 꼭 보여드리려고 선수들 다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시즌 시작되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체육관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 선수들 한 발 더 뛰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뭐 용병 선수가 비록 없다고 하지만 국내 선수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어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저희는 꼭 이기려고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